건강식에 대하여 건강한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냐? 아,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만약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유전자를 손상 변질되지 않게 하는 어떤 물질이 많이 든 음식이면 좋겠죠. 또 음식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인데 그 물질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 있다면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이겠죠. 그렇죠. 예.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건강식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왜 채식이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유전자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방사선을 쬐는다. 강력한 전자파를 받는다. 그러면 그 전자파가 그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란을 너무 뜨거운 물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익어버려요. 그 변질되는 거예요. 그것은 계란을 구성하는 물질 혹은 단백질들이 그 열이라는 에너지에 반응해서 변질되버리는 거예요. 강철이, 뭐가 썰어요? 녹이 썰어요. 그 산소라는 물질과 철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화합이 돼가지고 산화철이라는 물질, 그것이 산화철이 바로 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도 하나의 물질이에요. DNA, 핵산이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에너지에 의하여 변질될 수도 있고 이 강력한 산소에 의하여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 DNA라고 부르는 화학 물질도 너무 강력한 산소와 접촉하면 산화가 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열나는 뭐예요? 열이 좀. 그래서, 그러면, 강력한, 예를 들어서, 방사선을 쬐면, 그 방사선이란 것이 강력한 에너지예요. 강력한 전자파예요, 방사선이. 그래서 전자파는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에 의하여 유전자가 변질될 수도 있고 또 강력한 산소에 의하여 산화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서는 세포 내에서는 이 강력한 아주 활발한 이 산소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활성. 아주 활성화된 산소가 포함된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활성산소기 때문에 세포 안에 있으면 세포의 구조를 변질시킨다. 그러니까 세포막도 변질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변질시킬 수 있고, 또 유전자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포핵이고, 요게 이제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라 그랬습니까? 유전자 뭉치, 실뭉치,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당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고구마를 먹었다, 쌀밥을 먹었다, 감자를 먹었다, 옥수수를 먹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전분, 또는 녹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전분은 당분이 꽉 뭉친 것을 전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분을 먹으면 우리 위장에서 분해가 돼서 당분이 돼요. 그래서 쌀을 입안에서 계속 씹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맛이 나기 시작해? 들쩍지근한 맛이 나게 돼요. 거기 이제 쌀에 있는 전분을 계속 씹으면 그게 당분으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들쩍지근. 그래서 그 들쩍지근한 당을 포도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포도당이 가장 그 에너지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당이 들어가서, 당이 바로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빨간색.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에요. 엔진. 그러니까 기름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엔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예요? 연소가 되죠. 타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이제 당이, 피 속에 있는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곧 엔진에 가서 가면 여기서 이제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생명이 착 와서 이게 연소가 되면서 뭐가 생산이 된다? 에너지가 생산이 돼요. 그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해롭습니다. 아시겠죠? 왜 해롭냐? 해롭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일명, 또 별명이 있어요. 일명 유해산소라고도 부릅니다. 해롭다는 뜻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를 끼치냐, 세포에.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구성하는 물질을 산화시켜서 변질시키면서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돼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이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해서 이 세포막을 자꾸 파괴하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그 세포가 빨리빨리 죽으면 노화 현상이 자꾸 빨리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결국 이 유전자를 산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굉장히 해로워요. 세포의 모든 중요한 구조들을 다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변질시켜. 그래서 우리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여러 종류 해치는 물질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세포와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그다음에 유전자를 통틀어서 해쳐서 그걸 변질시켜서 병을 일으키는 가장 원흉이 되는 물질은 활성산소예요. 네. 활성산소.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질병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말을 사람들이 해요. 그건 뭐 그냥 통계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엄밀하게는, 그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 담배 많이 피워도 폐암, 뭐요? 안 걸린 사람 있잖아요. 담배가 폐암을, 걸리게 만든다.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몽땅 다, 폐암에 걸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담배 하나도 뭐예요? 안 피워도, 폐암 걸려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물론 폐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폐세포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소위 발암물질이 많아요, 담배 연기 속에. 그러나 그 발암물질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폐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폐암에 잘 걸리냐면, 담배도 피우고 동시에 뭐예요?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과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합동작전을 해서 유전자를 공격할 때 그때 손상이 너무 심하게 나요. 그 손상이 나면 우리 세포 속에는 이 활성산소나 발암물질의 물질의 유전자가 손상이 되기만 되면 우리는 그걸 의식하고 있지 못해도 놀랍게도 그 세포 안에 그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소위 유전자 복구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참 놀랍죠. 유전자 복구물질. 그 유전자가 다 켜져요. 그게 이제 생명이 와서 켜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 복구물질이 생기면 그 손상된 유전자를 다 원상복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은 그런 유전자들도 다 꺼져가지고 복구가 잘 뭐야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암에 걸렸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유전자들이 다 이제 뉴스타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쫙 켜지기 시작하면 예. 변질됐던 유전자도 빨리빨리 복구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위암이 있는데 그 위암이 궤양이 됐다, 헐었다. 그래서 소위 암궤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암궤양이 있을 때 위산, 이제, 위장이 비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위산이 나와서 이렇게 쓰리고 아프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복구가 안 되면 우리가 막 쉬운 말로 하면 암 운다는 거예요. 암으로 상처가 이제 유전자 복구가 잘 되는 사람은 잘 암으로, 유전자 복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암도 쉽게 걸리고 이게 잘 복구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하면서 생명을 받으면 유전자 복구가 빨리빨리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암세포가 점점 정상 세포로 되면서 그 헐은 것도 뭐예요? 다시 뭐예요? 싹 아물기 시작하면 이때까지는 속만 비었다 하면 그 쓰리고 그러기 때문에 약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렇게 아물기 시작하고 유전자 복구가 시작되면 그 약을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하 암이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자 이제 휴식 시간이 돼서 커피 한 잔하고 담배 한 대 피울 시간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담배를 탁 피워 물었는데 담배만 피워 물었다 하면 아주 좋은 생각만 해. 자, 요즘 상구 그 자식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참 그 좋은 놈이었는데, 참 보고 싶다. 참 그 둘이서 참 친했고, 저기 송정 해수욕장에 여름 방학 때 가서 캠핑도 하고, 참 재밌게 놀았는데 참 그 좋은 놈이었어.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SOD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여러분의 간 세포 속에 있어요. 그래서 SOD가 켜지면 유전자 켜지면 이 SOD라는 물질이 생산되게 되죠. 그 이 물질이 생산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활성산소가 일로 가요. 그래서 SOD라는 물질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먹어가지고 뭘로 만들어버리냐면, 산소와 물이라는 물질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도 뭐 건강에 유익한 물질이고, 산소도 건강에 유익한 물질이니까, 그래서 이 아주 우리에게 유해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유익한 물질로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몸에서는 항상 이런 활성산소 같은 유해한 물질이 생산이 됐다면 이거를 처리하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다 유전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담배를 탁 피면서 아, 상구 그 자식 참 보고 싶다. 참 그 자식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그러면 SOD 그 켜져. 그래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은 내 폐 속으로 들어가서 내 폐세포의 유전자를 지금 손상시키고 있지만, 활성산소는 어디로 가? 에? SOD 때문에 파괴되버리고 없었죠. 그러므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만으로는 폐세포를 변질시켜서 폐암에 걸리는 것이 쉽지, 뭐요? 안다. 그래서 담배 피워도 기분 좋게 피는 사람.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또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면 꼭 뭐 담배 피워도 좋다, 이런 말로, 예, 삐뚤어 듣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박사님, 그럼 담배 피워도 되겠네요. 그러면 안 돼. 자. 네, 그런 사람은 폐암 잘 안 걸려요. 담배 피워도. 아, 그럼 계속 피자. 그러지 마세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담배만 딱 피워 물었다 하면, 상구가 너무 새끼. 잡히기만 잡혀봐라. 지가 내 돈을 떼먹고, 꼭 복수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과 뭐요? 활성산소까지. 왜? SOD 유전자 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과 산소로 변하지 않고 전부 일로 가서
결국 유전자를 손상시켜가지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담배를 피더라도, 정말 내 마음이, 예. 네. 마음에, 마음 속에 좋은 뜻이 있으면, 예. 네. 그걸로서, 담배 연기로부터 오는 그 발암물질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 그런데 우리가 다 마음으로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 원수 다 있어,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SOD 유전자가 꺼졌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활성산소가 생기면 일로 가질 못하고 다 일로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은 무방비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 그런 사람은 뭐 부지기수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놔야 돼요? SOD가 생산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먹는 음식 속에 이 SOD 역할을 하는 어떤 물질을 음식 속에 풍부하게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실 거라고.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 SOD와 같은 역할, 즉 이 활성산소로 하여금 이런 산화작용을 방지시키는 그런 물질을 산화방지제 또는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항산화제 또는 산화방지제를 풍부하게 넣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건강, 발암물질이나 담배 연기와 같은 발암물질이나 오염된 공기나 또는 활성산소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산화방지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산화방지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수많은 종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주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산화방지제들이 수백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강력한 산화방지제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활성산소의 피해를 뭐예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C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타민C는 어디에 있어요? 그건 식물성 음식에만 있어요. 아시겠죠? 동물성 음식에는 비타민C 없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그렇게 활성산소에 산화작용을 방지해주는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항산화제라면 또 그 항산화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C라면 그리고 비타민C가 식물성 음식 속에만 있다면 건강식은 자연히 식물성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식이죠. 그렇죠? 왜? 식물성 음식이라면 어떤 식물성 음식을 막론하고 비타민C가 풍부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보 같은 소리 이제 하지 마세요. 비타민C가 어디에 많냐, 그러면 귤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이 비타민C는 사람뿐만 아니라 산에 다람쥐도 먹어야 되고, 토끼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C는 닭도 먹어야 되고, 모든 동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비타민C예요. 그렇다면, 귤 속에만 비타민C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여러분, 설악산에 다람쥐는 다 죽겠네, 그럼. 설악산엔 귤 안 난다고요. 그 막 과일 이래 샀지 마세요. 하여튼, 설악산을 쳐다보면, 그 산 전체가 뭐예요? 비타민C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나무의 뿌리든지, 껍질이든지, 잎사귀든지, 꽃잎이라든지, 열매라든지, 하여튼 식물에서 나는 모든 것 속에는 비타민C가 꽉 찼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되게 어떤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가 하면, 좋은 것일수록 귀하다. 좋은 것일수록 구하기 힘들다. 좋은 것일수록 비싸다. 뭐 나무 잎사귀가 비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일수록 쎄 빌리게 해놨어요. 천지 빽가리로 만들어놨어요. 아시겠죠? 전라도 사람들은 허벌나게 해놨대요. 좋은 것일수록. 그러니까 비타민C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물성 음식을 먹어도 비타민C요. 도토리를 먹어도 비타민C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좋은 것일수록 우리 몸에 더 중요한 것일수록 더 흔하다, 더 싸다. 흔하니까 쌀 수밖에. 구하기도 뭐예요? 쉽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는 뭐 이거 몸에 좋은데 이거 참 비싼 겁니다 이러고 거짓말 할 수가 없다고. 이런 강의를 해놓고 어떻게 저게 가게를 차려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비타민 C보다 조금 덜 중요할수록 덜 중요할수록 조금 더 귀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덜 중요한 것, 비타민 C보다 좀 덜 중요한 것이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 비타민 E는 어디에 맞냐? 그래서 여러분 쌀밥 먹어도 쌀에도 비타민 C 있고, 감자에도 비타민 C 있고, 옥수수에도 비타민 C 있고, 비타민 C는 막 없는 데가 없어. 왜? 원칸 중요하니까. 그다음 비타민 E는 어디서 어디에 많으냐? 눈입니다. 씨눈, 쌀 씨눈, 보리 씨눈, 밀 씨눈, 옥수수 씨눈, 그렇죠? 비타민 C보다는 조금 뭐요? 조금 귀하죠. 그러니까. 채식 건강식을 해가지고 현미밥만 먹어도 뭐예요? 씨는 뭐 얼마죠?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잡수시고 있는 게 최고라. 왜? 뭐 우리가 뭐 되게 귀하고 뭐 비싼 거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싼 재료를 사용할수록 건강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박수! 그러니까, 야, 내가 이런 거 시시한 것만 먹어도 되겠나? 그런 생각은 아예 뭐요? 아예, 그런 생각은 아예 허덜 말어. 예. 네. 예? 네? 아, 보리밥 좋죠. 예? 보리밥에
예수님 있는 보리밥으로 먹으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베타 카로테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혹은 비타민 A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은 뭐냐? 주황색 물질, 주황색 색소. 그러니까 뭐 당근, 호박, 그렇죠? 고구마 이런 주황색 색소를 가지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3대 산화방지제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건 뭐 비쌀 거 하나도 뭐예요? 없죠.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보면 각종 식물성 음식에 뭐 이런 색 또는 이런 색깔 또는 뭐예요? 빨간색? 예. 또는 뭐예요? 초록색, 혹은 이런 군청색, 이 모든 색깔을 내는 물질을 색소라고 부릅니다. 그게 각각 다른 화학 물질의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색깔을 내는 모든 색소가 다 항산화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색깔을 요 색깔 저 색깔 해서 이쁘게도 만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 속에 또 뭐예요? 항산화제 과정 넣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유전자들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제를 많이 충분히 섭취해야만 우리가 더 이상 유전자들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회복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식을 아무리 해봐야 이런 항산화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 그래서. 그래서 뭐 계란 노른자에는 베타카로틴도 있고 비타민, 거긴 다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은 그걸 딱 준비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요? 엄마 암탉이 어떻게 한 거예요?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서 그거를 계란 속에 조금씩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란에도 엄마 암탉이 식물성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항산화제가 있는 거지. 계란 자체가 항산화제가 있는 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제가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수한 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은 전적으로 식물성 음식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채식을 하는 것이 바로 건강식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식물성 음식에는 뭐 우리가 말하는 미량 원소니 광물질이니 뭐 아주 다양한 그런 영양소들이 육고기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식이 건강식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은 이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3대 영양소 그러는데 그러면 탄수화물
그 다음에, 아,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설마 이걸 우리가 뭐 3대 영양소라고 그러는데, 이 3대 영양소의 비율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단백질이 너무 중요하다고 단백질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백질 중요해요. 중요한데, 아, 이 세 가지 3대 영양소의 비율이 어떤 비율로 있어야 되냐면, 이 탄수화물이 70%, 지방이 15%. 지방이 전혀 없어도 안 돼요. 단백질이 15%. 아무리 탄수화물 줄여도 60% 이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70%, 15%, 15%. 좀 봐준다 해도 60, 20, 20. 요게 이제 가장 건강한 균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어떻게 먹으면 단백질을 15% 섭취할 수 있는가? 15% 섭취한다면요, 이건 고기 안 먹고도 충분히 채식만 가지고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왜?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쌀밥을 먹는데, 많이 먹는데, 쌀에 단백질 있게 없게? 있어요. 옛날에는 식물성 음식이 무조건 단백질이 없다는 그런 무식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모든 식물성 음식에 다 단백질이죠. 쌀에도 약 한 8%의 단백질, 8% 내지 9%. 밀, 여러분이 빵을 잡신다, 국수를 잡신다 하면 단백질 함량이 밀가루에는 약 13%, 14%. 아시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콩 같은 것을 먹으면 25%.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콩을 너무 많이 먹어도 15%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옛날에는 감옥에 들어가는 걸 뭐 먹으러 간다 그랬게? 곰감 먹으러 간다 그랬어요. 근데 감옥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건강해져. 예, 네, 콩밥 먹고 나오면 건강해져. 군대에서도 콩밥 주고 그랬는데, 군에 갔다 오면 건강해져.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콩밥을 싫어했어요. 근데 쌀도 비싸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나, 그 당시 군대에서나, 감옥에서 콩밥을 줬는데. 자, 쌀은 단백질이 8%다. 콩에는 뭐요? 25%다. 그래서 이제, 쌀이 3분의 2. 4분의 3, 콩이 4분의 1. 이렇게 돼서 적당히 하면요. 저절로 15%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식물성 음식은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루고루만 먹으면 이 영양소의 비율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식을 하시면 이 비율이 엉망이 돼버려요. 요즘 뭐 한국 사람들 뭐 한우집 어떠면 디립다 고기만 주워 먹어. 이때는 처먹는다 그래야 돼. 그러면 막 이 단백질 고기에는 탄수화물 없거든. 그러니까 칼로리를 치면 지방이 50%, 단백질 50%. 그래가지고 그걸 잔뜩 먹고 나면
밥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 탄수화물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왜? 이 탄수화물에서 우리가 뭐를, 탄수화물이 당분이 되고, 당분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도 하나, 여러분, 유지하려면은, 제일 돈 많이 들어간 부분이 어디예요? 에너지 부분입니다. 전기세, 기름값, 뭐, 에너지 부분이에요. 거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 유지하는데도 에너지 비용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70%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백질은, 건물로 치면은 건축 자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육식을 많이 한다면, 그건, 자꾸 뭐 목재니 뭐 벽돌이니 필요도 없는데 그걸 드립다 갖다가, 이렇게 쌓아놔 보세요.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영양소 비율이 안 맞으면, 이렇게 딱 맞아주면, 여러분의 세포들이 가장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 비율이 예를 들어서 육식을 하게 되면 단백질 40%, 지방 40%, 탄수화물은 뭐 찔끔 20%, 40, 40, 20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의 세포들이 죽을 지경이야. 왜? 이게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활성산소가 들어오면 힘들기 때문에 암세포로 쉽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해서 이제 이런 3대 영양소의 비율로, 비율을 이렇게 이상적인 비율로 여러분 뭐 애쓸 필요 없어. 지금 이렇게 잡수시는 것 자체가, 비율이 딱 맞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세포들이, 이제 좀 살겠다. 왜?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환경이 되면, 변질됐던 유전자들도 어떻게 자꾸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생명이 와주고, 이제 또, 이 육식을 하면, 자연히 지방 섭취량이 많아지니까, 지방 섭취량이 많아지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왜? 지방 섭취량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그렇죠?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이 모세혈관을 자꾸 막아버려요. 왜냐?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적혈구들이 통과하면서 산소를 세포에다가 날라다 주는데, 이제 모세혈관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 모세혈관, 이런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중요하거든. 이 모세혈관들은 아무리 확대를 해도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직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을 이런 적혈구들이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삼겹살 먹었다, 새우 튀김을 먹었다, 기름기가 너무 많다, 그렇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이런 적혈구들이 이렇게 쩍쩍 모여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이 모세혈관이 여기저기 막혀. 막히면 이제 세포의 산소 공급이 안 돼. 그 세포의 산소 공급이 안 되는데 거기서 뭐 오염된 공기, 담배 연기, 활성산소 이렇게 오면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깨졌을 때, 그때 이제 이 활성산소들이 정상 건강한 세포들의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세포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여기 이제 설악산 공기도 좋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자, 이제 물도 충분히 섭취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아침에 스트레칭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배꼽 잡고 웃기도 하고 자, 예. 이러면서 모세 혈관이 잘 발달하고 산소 공급도 잘 되고 또 먹는 음식으로부터는 뭐예요?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쫙 맞아 떨어지고 그러면 암세포들이 전부 뭐라고 할까요? 자, 짐 싸자. 짐 싸서 고향으로 뭐예요? 그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어떤 병만 잘 낫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 일어난 어떤 비정상적인 변질도 다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 한간에서는, 또, 뭐, 아침밥, 아침 식사는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렇죠. 그건 진짜 웃기는 겁니다. 왜 아침 식사가 안 중요해? 저녁 식사한 이후로부터 뭐예요? 밤새 내내 굶었는데, 반드시 아침밥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침 식사,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 우리 몸의 모든 유전자들의 기능이 활발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유전자의 기능이 활발해지려면은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에너지 공급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걸러라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믿지 마세요. 그 옛날에 한국에 영어 선생 하던 분이 건강 전도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영어 선생이요. 그 사람이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아침 식사를 걸르는 게 뭐 좋다. 아주 그게 또 유행이 돼가지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침 식사를 가능하면 제일 뭐예요? 많이 먹을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이고, 저녁 식사는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유전자의 활동도 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맞춰져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유전자의 활동도 비교적 뭐예요? 느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에너지 필요량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녁 식사는 비교적 뭐예요?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가 또 간단한 것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야 되니까 밤에는 이게 너무 저녁 식사를 많이 했다든가 그래서 이 밤잠이란 거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은 밤참 먹고 이제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뇌는 잘라고 그러는데 위장은 못 자. 왜?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방앗간을 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그러고 자면 잠이 깊이 못 들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그러니까 반만 깨 있는 거야. 그렇죠? 반은 깨 있고 반은 자는 거니까 이 꿈자리가 사나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한 휴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녁 식사는 비교적 간단하게 그래서 먹고 속이 너무 꽉 차지 않도록 그래서 이 소화기관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서 내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간식이 나빠. 간식.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잡수시고 계시면 간식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예,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육식을 한다든가 이런 영양소의 균형이 깨진 식생활 습관을 하면 자꾸 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자꾸 뭔가가 땡기게 돼요.
그래서 간식하는 습성이 생기는데, 이런 뉴 스타트 건강식을 하시면은, 그런 간식 습성이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 간식을 하게 되면, 소화기관이 우리가 식사를 세 끼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4시간 동안은 위장이 충분히 뭐예요? 휴식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한 2시간 휴식했다는데 또 무슨 간식이 군것질이 들어와. 그러면 위장이 신경질 됩니다. 아이씨, 그래요, 위장이. 또 일시켜 먹네. 그럼 위장이 또 할 수 없이 왜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게 위장을 통과해서 십이지장 가서 소장에 가서 대장, 온 이 장이 얼마나 길어요. 이게 일을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고, 괜히 그놈 소화하느라고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괜히 피곤해져요, 사람. 그래서 이 간식하는 사람들이 자꾸 피곤증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소화기관이 충분한 휴식을 못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점점 약해져요. 휴식을 해야 힘을 다시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담 끼니 때 들어오면 음식이 들어오면 뭐요? 샥샥샥 소화를 해내죠. 근데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일 시키면 일하고 싶어요. I see, 그러고 말하지. 그래서 이제 이게 태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화불량. 그래서 끼니 때가 딱 되면 시간에 딱 맞춰서 규칙적인 식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예? 애들한테도 간식을 너무 헤비하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애들도 뉴스타트 훈련을 잘 시키면, 그 건강식을 시키면 애들이 간식 생각을 잘 안 해요. 이 간식이란 게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면 뭔가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생활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강의 시간 한 시간 더 이제 뭐 생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